같은 환황이 나왔어요. 예상대로 이양이었고 예상대로 커킹이었고 기술 분석도 그냥 켜는 김에 잠깐 해보도록 하죠. 로하이 1타의 2타 확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오플 하단기가 생겼는데요. 아, 이거 중요하거든요. 예상으로는 더블 스크류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더블 스크류가 아마 저렇게 변경이 됐을 확률이 높고, 모션상으로 봤을 땐 호밍 성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호밍 이펙트가 안 붙어 있네. 그리고 오른 자세 쇼돌, 여기 지금 호 보이시죠? 호, 아까 그 신하단기에 이게 없었습니다. 판정이 조금 넓은 정도로 끝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막히면 죽을 것 같은 모션은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지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쇼돌 후 콤보 이행이 되지 않게 되었으나 이제 추가 타 입력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대시에서 왼풀까지는 확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 자세 미클, 우 미클 히트 한 다음에 상황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축이 틀리지 않는다는 차이점 빼고. 현재로선 그렇고요. 아, 이거 이득이에요. 꽤 이득인데. 되게 아마 주력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주력 중단 견제기? 발동이 느리긴 한데 이득기를 챙겨가고 중단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중단이다. 우리 중단 호밍기 생겼어요. 와, 느리지만. 그리고 오른 자세 이행입니다. 이제 이거는 백두랑 정도 되겠네요. 페링 이후에 플래싱 사브의 기술을 들고 왔네요. 개인적으로는 페링은 좀 너프라고 생각하는 편. 백러쉬 대량형 들고 왔네요. 헌팅, 이거 데셋 후에 헌팅도 될 것 같네요. 후디를 봤을 때 사브 플래싱을 들고 왔죠? 이거 우리 플래싱 아닙니다. 뭔가 익숙하다 했더니만은 사브 플래싱이었네. 사브 플래싱을 썼는데 이게 웬풀이 아니면 어떡하지. 플래싱으로 병몰이를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플라 자세 이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이제 기상 어퍼 생기네요. 15프레임 정도이지 않겠나 싶어요. 사부 기상 어퍼 2타짜리를 1타만 쓰고 발퍼한 건 여전히 똑같네요. 공상의 연계기일 것이며 루즈 셔플 2타. 아니, 기술 짜집기를 이렇게 해뒀어. 그 사부 기상 어퍼 1타 발동 프레임 14프레임이었죠. 이제 기상 오른 어퍼가 없어졌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게 14였거든요. 그리고 스크류, 맞네요. 토네이도 유발, 그냥 2타 토네이도 유발을 하고, 그리고 잠깐 요거 좀 체크. 엘켄 하고, 이거 사브 기술이죠. 낙불 상태를 유발하진 못할 것 같네요. 너희 사브는 그거 낙불이었다. 때차기 카운터 시 오른 자세 콤보 이해된 건 마찬가지인데, 개다리 힐랜스가 히트버스트 유발이네요. 힐랜스가 높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참 기대가 되네요. 따닥도 상단이고 캐터스도 하단이니까 앉으면 끝나잖아. 개다리 이득은 여전히 어마무시하네요. 이득은 한 10, 지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한 10 플러스 14 내외.
파크가 아니야? 이건 강화 기술인 것 같네요. 불과자가 예상대로였다. 불과자가 스크류였다. 이건 또 파크고 아까 건 아니고. 아, 이 모드일 땐 강화 기술로 나갔을 때는 파크가 아니다. 아, 알았다. 네, 이거 확정이네요.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아직 얘 회복 안 됐음. 이게 확정, 아, 이게 광어 기술이네. 확정인 게 아니고. 텍터스 하이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지금 강화, 히트 그 상태일 때만 나가는 것 같네요. 에이양 후에 액트 버스트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이행되고 있는 중이고. 잠깐! 내가 잘못 본 게 아닌 거지? 헌팅 이타플라가 생겼네요. 어, 우리 하단 에피 성능이 조금 있을 것 같네요. 옛날 그 없어졌던 기술 소바트 킥, 터닝 소바트 킥이 부활을 했네요. 레아로 부활을 했네요. 슬프다. 이게 옛날에 터닝 소바트 킥이라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 오른플라였으면 뒤 오른발을 누르면, 지금은 스볼이 나가는데 옛날엔 터닝 소바트 킥이라는 그 기술 모션입니다. 이걸 이렇게 들고 오니. 철권 5 때까지 있었던 기술. 시합이었어. 지금 주목해야 될 변경점 세 가지는 기상 어퍼가 생겼다 와 헌팅 플라가 잡힌다 와 그리고 캐터스의 변경 사항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가 좀,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큰 변화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뭐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운영 방식은 크게 달라지게 될것 같지 않고, 슈돌 슈퍼 아머가 있고, 스볼이 지금 안 보여주는데 스볼이 보고 싶어. 토스카이는 약간 시그니처 기술이니까 그냥 그대로 내주게 될 확률이 높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스템이 안 도와줍니다. 화랑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븐이 역대 최고 스펙일 수 있고, 버프된 부분은 있고 너프된 부분은 콤보가 약간 너프고, 슈돌 스크류가 안되게 되기 때문에 추가 탈을 넣거나 아니면 후속 심리를 넣거나 그렇게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술 셋업은 제가 원하던 방향대로 이제 조금 바뀌게 된 것 같고요. 콤보는 너프를 받았고 공방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버프가 되고, 근데 그건 전 캐릭터를 다 봤을 때 다 버프이니까 필드 싸움을 좀 많이 해봐라, 치고받고 싸워라,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를 이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좀 굴러와서 오히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콤보루트는 아마 엄청 바뀌게 될 겁니다. 기본 쿠쿰 자체가 토네이도 T 발생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했습니다. 딱! 내가 예상했던 대로! 뭐 예상대로 화랑은 로스터 캐릭터이긴 하네요. DLC였다면 좋았겠지만. 화랑 접지 마세요. 아마 더 재밌게 될 겁니다. 컨트롤하는 맛은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지금보다. 그게 제 예상입니다. 조금 약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시스템 바를 못 받아서 그런 걸 거고. 내 예상대로 콤보가 조금 너프가 있었고, 뭐 새로운 황금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맹류 화랑은 아마 이어지게 될 것 같네요. 머릿속에서 대략적인 그런 플롭은 짜지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원래 오늘 방송 예정은 없었지만 화랑이가 나왔다니까 뛰어와야지.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